진짜 동방신기가 업적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 니네가 생각했을 때 SM 지금 사옥 있잖아. 니네가 몇 층 정도까지는 니네가 올렸다고 생각해? 10층이라고 생각해보자. 10층? 10층. 10층. 층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우리 팀은 지지대를 만든 팀이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 토목공사. 층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우리 팀은 지지대를 만든 팀이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 토목공사. 기초공사를 한 거네. 그러니까 지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층수를 지을 수 있잖아. 지지대를 짓고 나서도 지금 창민이 어쩔 줄 몰라. 그래? 나는 한 3층 정도 있는 것도 있거든. 아, 제일 중요하지. 그렇지. 윤호가 생각할 때 가장 건물에 큰 지분이 있는 아티스트는 누구라고 생각해? 아, 그 고르기는 되게 힘든데. 근데 슈퍼주니어도 정말 큰 한몫을 했어. 희철이가 샤시 정도 했나 그러고. 내가 거기 샤시 정도. 어, 맞아. 샤시 정도 했어. 아, 개인적으로 희철이 아, 개인적으로. 거기 3층에 가면 저쪽 화장실에 샤시 하나 있어. 희철이 도배. 도배 아니잖아. 거기 약간 환 기운 느낌이야. 5배 정도 해서 샤시. 그리고 우리 신동이가 이제 거기 또 식당 정도 하는데. 신동이 식당이지. 너네는 그 회사에 뭐 어떤 지분이나 이런 게 따로 있어? 어? 우리 없지. 아, 니네 예전에 뭐 이사도 하고 보아도 그렇고. 니네는 뭐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이사, 임원 뭐 이렇게? 회사에서 자리 하나 안 줘? 이렇게 우리는 뭐.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보다 데뷔를 더 늦게 한 친구들도 이제 회사에서 막 직함 자리가 다 하나씩 생기더라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20년 동안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일개 소속 가수니까. 옛날에 이사가 목표였잖아. 일개 소속 가수. 찬민아 옛날에 이사가 되고 싶어 했지. 그러니까 이사가 되고 싶은 꿈까지는 없는데 남들이 되니까 나도 좀. 그렇지, 제안하면 할 만한데, 그렇지? 그러니까 좀 이게 SM이 지금 잘못되고 있어. 엉망진창. 어? 이사, 유사, 누가 있지? 우와. 과격한 발음. 그게 아니라 동방신기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럼 아니 좀 다른 그렇지. 사람은 그런 얘기 못 하죠. 아니 뭐 제안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 좋지. 나는 동방신기의 위력을 해외에서 느꼈던 게 그 일본의 음악 비즈니스 때문에 일본을 간 적이 있는데. 아, 비즈니스라니까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인다. 형이 무슨 음악 비즈니스? 아, 왜 자꾸 뻥을 쳐? 옛날 일본에 옛날 비즈니스가. 내가 ABEX를 들어갔었어. ABEX를 들어갔었는데 지금 현재 ABEX의 매출의 80%를 동방신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재계약을 하게 될지를 몰라서 회사가 굉장히 지금 그런 얘기를 초조한 상태다. 초조한 상태래. 아니 근데 그 걱정 왜 형한테 하냐고. 내가 한국에서 왔고 이제 내가 한국에서 프로듀서고 하니까. 아, 왜냐면 그 회사라고 얘기를 해줬어. 와, 뭐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해서 어떻게 될지 뭐 저는 잘 모르겠다고. 그냥 그렇게 야, 얘기를 종료하고 내 계약의 얘기로 이어간 적이 있어. 그 계약 됐어? 내 계약도 안 됐어. 뭐 이렇게 조건이 막 이만해. 야,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동방신기의 야성을 뛰어넘을 것 같은 후배가 있다면 누구야? 요즘 이제 요즘 친구들 볼 거 아니야. 와, 아니 근데 워낙 후배들 이제 친구들이 나올 때마다 다 잘 돼가지고. 근데 요즘은 이제 라이즈라는 친구들도 있고 계속 나올 때마다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진짜 좀 라이즈를 나는 꼬꼬마라고 부르거든. 또 이름 자체가 라이즈잖아. 떠오르잖아. 그만큼 우리도 옛날에 라이징 선이라는 곡도 불렀고. 그만큼 우리도 옛날에 라이징 선이라는 곡도 불렀고. 나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어떤 연설이라던가 이런 걸 좀 했었나? 나 소문으로 들었는데 애들이 그렇게 연습실에 있으면은 갑자기 들어와서 너 춤춰봐라. 너 춤춰봐라. 아 진짜? 아 이거야! 아, 이게 점점 과장이야. 내 앞에서 춤을 추지 못하면 대중 앞에서도 춤을 못 춘다. 에스파, 맞아, 에스파. 에스파 신인 때 가서 에스파한테 이제 조언 좀 좋은 말 좀 해주라고. 뭐라고 그랬지 그때? 저는 여러분한테 좋은 선배가 되진 못할 거예요. 이렇게 웃는 얼굴을 뵙진 못할 거라고. 근데 만약에 제가 웃으면서 인사를 한다면 그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지. 그리고 내가 라이즈를 사실은 데뷔하기 전에 연습생 때 수업을 두 번을 해줬단 말이야. 수업에 나가서는구나. 네, 수업 같은 경우를 이제 8마디 안에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 그냥 예, 예, 예 세 번이어도 좋으니까 내 귀에 꽂히게끔 해줘.
그러면 어찌됐든 그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전달을 하면 그 사람은 당신을 기억할 거야. 수업이 재밌는 수업 같진 않다. 야, 뭔가 좀 뭐야. 유쾌하게 그려주고. 아니, 근데 그 안에서 되게 많이 웃어주면서 까불면서 하지. 이렇게 막, 이 톤으로 안 하지? 아, 그치. 이렇게 그냥 막 놀아. 아니야. 아니, 옆에 증인이 있는 거 같은데? 춤 못 출 수도 있고 노래 못 할 수도 있고 애들이 날 보고 웃어서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거든. 그냥 난 애들이 즐거웠으면 좋겠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후배분들이 이런 인사를 하면은 시원이는 방금 무대 잘 봤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얘기 나오지 이러면. 네가 말하는 친구는 국회의원이야. 네가 말하는 친구는 국회의원이야. 시원이는 10년 있다가 출마할 수도 있어. 최시 의원. 내 생각에 창민이가 책을 쓰면 대박 날 것 같아. 창민이. 옆에서 들은 것들 해서. 왜냐 보통 옆에서 본 것들 이렇게 해서 책을 다 작성을 하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과거 영상도 많이 보게 되잖아. 데뷔 때 신인 때 과거 영상 보면 어때? 아 나는 정말 많이 봐. 근데 왜냐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게 보면 확실히 오글거리는 게 많다. 그때는 막 뭔가 표현을 하기에 급급했나 봐. 막 카메라 딱 보면 탁 이렇게 보고 카메라 빨간색 보면 탁 보고 내가 뱀의 눈으로 보는 난 연예계 뱀통령이거든. 방송반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예전에 지금이 놀랬어. 또 놀랬는데 지금은 놀랬는데 없었던 약속이었어? 없었던 약속이었어 리허설 아니, 할 때? 전혀 아니 너무 팬분들이 막 신나니까 같이 이렇게 막 같이 달아올랐나 봐. 막 이렇게 막 귀엽게 막 하는데 정말 아 진짜 우리 형 열심히 산다 진짜. 정말 막 그런 생각을 해서 깜짝 놀랐어. 나는 노래하는 가수 누군 줄 알았어. 약간 귀여운 큐티한 송이었긴 했는데 갑자기 지금 옛날 엑스맨 퍼포먼스 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이 끝나고 유로하고 내가 한 시간 동안 그 얘기를 했어. 퍼포먼스에 대해서 그것 좋았고 표정을 조금 더 여유를 연기를 좀 더 해야 된다. 막 자기 미래에 댄스 가지고 얘기를 하고 윤호는 집에 가고 싶었을 텐데. 아니야 더 얘기하고 싶었을 걸? 아, 내가 그래서 거야.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피곤했을 수도 나도 모르게 세뇌를 당했을 수도 있겠다. 맞아. 그러면은 저기 귀여운 이거 하는 것도 호동이 같고 옆에서 쳐다보는 창민이도 서장훈 같아. 보이지 않게. 오, 야, 다 있네 멤버가. 와 둘이 똑같네. 아이 그래도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지 맞아.